네, 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원격 진료 관료증 사실 이거 관심 굉장히 많아 가져야 될 네. 시기입니다. 네. 의료계 반발이 되게 컸었는데 이걸 참 시기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네.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비대면 생활을 해야 되는 어쩔 수 그렇죠.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거동이 또 불편하신 그런 분들은 이러한 정말 원격 의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뭐 10년 전에도 전망성이 있다. 하지만 의료계 반발에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좀 엎치락뒤치락했었는데 그러한 기회장이 올해 들어서서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내일의 테마로 선정을 해봤고요. 네.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. 이게 굉장히 많은데 또 네네. 어떤 또 종목들은 떨어지고 있고 조금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해요. 네. 종목별로 그런데 그 순환매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좀 봐야 될것 네. 같습니다. 먼저 비트컴퓨터라는 대표적인 이제 원격 의료와 관련한 네. 대장주의 종목을 보면 지금 7월 12일이죠. 2일, 9일, 요럴 때 보면 주가가 큰 폭으로 장중에 반등을 했다가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이렇게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 네. 그렇다 하더라도 전형적으로 이제 7월 들어서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가 좀 전환이 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다이나믹합니다.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9일 금요일에 30%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상승분 반납을 하기는 했 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그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소외됐었던 테마군이었던 원격 의료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우린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? 덜 올라온 종목을 아무래도 봐야 되겠죠. 우리가 1등주, 2등주를 놓쳤기 네. 때문에 덜 올라온 종목, 드림텍이라는 종목을 선정을 드림텍, 네. 해봤어요. 예. 드림텍이라는 기업은 사실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라고 사실 보셔야 됩니다. 지금까지는 주로 매출이 이제 그쪽에서 나오고 있고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 매출이 한 80% 정도 돼요. 네. 그래서 지문인식 모듈, 센서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약간 좀 타이트해질 수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3분기로 갈수록 또 신제품이 나올 수 있는 출시 시기와 맞물렸고 그동안의 납품 추이를 봤었을 때에는 이 신제품에도 탑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. 네. 뭐니 해도 이제 중요한 것은 드림텍이 심전도 관련해서 패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. 무선으로. 네. 근데 그것을 미국 FDA에 이제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인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.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주가 가격 전략도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오늘 시장에서 2% 가까이 올라오면서 13,200원 거래 중에 있는데 우리가 약간 눌림목에서 잡아보도록 할게요. 12,800원에서 13,000원권 부근에서 매수를 해보도록 하고요. 손절가는 12,000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20% 정도 열어두고요. 16,000원 선까지 제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드림텍 재무제표 봐도요. 뭐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 1분기만 봐도 거의 30% 이상 지금 매출이 증가한 걸로 나와서 YOY도 굉장히 괜찮고요. 기대가 됩니다. 자, 오늘 테마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